자, 여러분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움직일 건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큰 틀은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일단 큰 틀은 맞춰서 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부대기들을 시행해 놓겠습니다. 버프캐를 뒤에다 놔볼게요. 자, 버프캐. 근데 그 일단은 탱크톤 마스터 크로비카리 했을 때는 이제는 탱크톤 마스터가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탱크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. 동작 S 그리고 저는 메르자르 가르드는 S가 맞다고 봅니다. 자, 메르자르 가르드는 S가 맞다. 그리고 소닉 S. 이게 젠을 올리고 이거 이 메르자르 가르드를 레벨 140을 찍고 젠을 올려주면 안 죽는데요. 거의 미친데요. 거의. 자, 그리고 변견맨이 S다. 변견맨이 SS급까지는 좀 그렇고 딜러이기는 하지만 S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킹을 SS에 놓고 싶어요. 왜냐면 라메쿠자라스랑 마츠게가 주는 버프를 킹 혼자서 하니까 저는 이 버프 캐로는 킹만한 캐릭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킹을 사실은 SS에 놓고 싶은데 이제 여러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SS와 S의 사이가 맞다 라는 얘기가 이제 맞는 듯 합니다. SS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로우 그리고 무거운 희망 카츠모키 그리고 보러스 그리고 금속 배트 불굴이 있는 금속 배트예요. 금속 배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를 쭉 봐주면 한국 타츠마키는 S. 요거 한국 타츠마키라고 볼게요. 한국 타츠마키가 후반 진짜 그 후반에 가면 일반 타츠마키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백신맨을 각성 백신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각성 백신맨이 방어가 미친대요. 그래서 SS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초 S 있잖아요. 그 모기벌레. 자, 이 초 S는 제가 봤을 때는 A거든요. 그래서 이 초 S를 일단은 이 각성 모기라고 생각을 하고 놓을 건데 어디에 놓을까요? 가로우가 S라 가로우가 S라는 얘기가 좀 많네요. 가로우가 어떤 S다. 자, 가로우 내립니다. 그죠? 킹 SS 랭커들 다 킹 쓰고 버프캐 안 써요. 그쵸? 가로우는 S가 맞다. 한국 타츠가 타츠랑 비비는 딜탱이라 한 탈에 SS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여러분들 팁입니다. 과금러가 아니면 이런 맞는 캐들을 안 쓰는 게 사실은 맞아요. 자, 보로스도 내려옵니다. 이거를 굳이 놓자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. 저는 킹을 높이 평가해요.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과금을 하신 분들은 킹이 있는 게 캐릭터를 줄여요. 얘네 둘을 같이 쓸 거를 킹 하나로 퉁치니까.
네. 그래서 S 각성 백신맨이 아직 정보가 많지 않으니 S로 낮추는 게 어떨까요? 그죠? 아직은 정보가 필요하다. 그래서 각성 백신맨과 변경맨은 S 플러스. 효율도 킹이 더 좋아요. 보러스 S 플러스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될 것 같습니까? 굳이 조금 더 나누자면 또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. 그죠? 가로는 다들 애매하는 것 같고, 그리고 동제도 사실은 저는 저번에 동제가 솔직히 조금 미스였는데, 동제가 이쪽 구간이었는데 지금 저는 동제가 이쪽 구간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AN은 실버팩, 실버팩은 일단 단일 딜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, 그리고 실버팩이 좀 단단해요. 그리고 메탈라이트, 그리고 후부키, 그리고 쓰야마, 그리고 아수라 기절 주는 게 이게 엄청 큰 효과잖아요. 아수라, 아수라가 기절인가요? 침묵인가요? 같은 일인가요? 탱커로는 격투덱에서는 이 탱크톱이 괜찮다고 해요 지금. 네. 아머드 고릴라 A. 오케이, 아머드 고릴라 A 인정이에요. 그리고 쿠로비카리가 더 좋은 줄 알았지만 방어벽을 세워줘서. 근데 탱크톱과 쿠로비카리를 굳이 견주자면 탱크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. 자, 카보톤은 턴을 죽입니다. 턴을 죽이는 기절이에요. 원펀맨 영웅이 제일 센 캐릭터가 뭔가요? 저는 그래도 타치마키라고 봅니다. 금속벨트 한 단계 낮춰주세요. 아, 금속벨트 낮출 수 없어요. 애매하죠.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인데, 우리가 변견맨하고 각성 백신맨 나온 지 이틀 됐는데도 아직 이 둘의 정확한 성능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 티어플 자체도 한 2-3일 정도 인게임을 좀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조합을 맞춰놓고 어느 정도 효능이 나오는지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. 금배는 SS 맞아요. 불굴의 금배는 SS 맞아요. 실버팬한테 유수의 암칠권 맞아도 버팁니다. 자, 여튼 이렇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타츠마키 하위 호환이 그냥 황금볼로 보시면 돼요. 자, 나머지 이 B에 있는 캐릭터들은 정예인데 애매한 캐릭터들.